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미서와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화이팅! 자, 오늘은 누워서 하는 자세를 들어갑니다. 그러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반지하고 팔찌하고 꼈습니다. 근데 왜 오드를 꼈느냐? 운동하시기 전에는 이런 거를 빼놓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제가 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빼시고, 그러니까 귀걸이 같은 것도 빼시고, 저는 귀걸이 잘 안 하는데 귀걸이 같은 것도 하셨으면 빼시고, 반지, 팔찌 이런 거 빼놓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워서 하는 동작을 들어갈 건데, 자, 이게 우리가 이거는 주무시고 나서라든가 아니면 주무시기 전이라든가 일어나셔서 금방 딱 일어나지 마시고 요 동작 기지개 켜기라든가 오늘 세 동작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작 하시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또 누워서 하는 동작 들어갈 거고 더 지나서는 또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허리 동작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조금씩 해가세요. 그냥 한꺼번에 막 하시면 너무 많으면 다 외우지도 못하고 한 가지 한 가지씩 해갑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서 하실 분은 허리 받치시고 앉아서 하실 분은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 하십니다.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건 허리. 허리가 약하신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허리부터 하는데, 자, 배꼽을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죠? 배꼽이 막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배꼽을 움직임으로 해서 뱃속에 있는 근육을 자극을 줘서, 그죠? 뱃살도 빠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허리 돌리기 들어갑니다. 자, 배꼽을 앞으로 쭉 빼서. 됐죠? 자, 뒤로 돌리게 합니다. 천천히 숨 들여 마시면서 배꼽을 뒤로 쭉 뺍니다. 자, 내쉬면서 돌아오고 한 번 더 숨 들여 마시고 멈췄다가 두 배꼽을 쭉 앞으로 빼서 내쉽니다. 다시 반대로 하나 숨 들여 마시고 멈췄다가 둘 내쉬고 한 번 더 숨 들여 마시고 멈췄다가 둘 내쉽니다. 자, 비틀기. 자, 오른손 무릎 왼손 꼬리뼈 뒤쪽 바닥, 꼬리 쪽 뒤쪽 바닥이에요. 고개 딱 잡고 천천히 비틀기. 숨 들여 마시고 멈췄다가 둘 내쉽니다. 이번엔 오른쪽. 자, 마찬가지로 오른손 꼬리뼈 뒤쪽 바닥을 딱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손끝으로 잡으셔도 되고, 그죠? 자, 천천히 비틀기 들어갑니다. 둘 내쉬고 이번엔 양손 양손을 바닥 짚고 쭉 비틀기. 둘 내쉬고 의자에 앉으셔도 돼요. 의자에 앉아서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 의자 뒤에 잡고 무릎 잡고 하시면 돼요. 자, 천천히 비틀기. 둘 내쉬고 자, 손가락 찢기십니다. 밑으로 쭉쭉쭉쭉쭉. 자, 가슴에서 앞으로 쭉 밀어보시고, 자, 그 손 다시 가슴에서 위로 쭉 천정을 밀듯이 쭉쭉 밀었죠. 요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무리하게 하시면 다쳐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천천히 옆으로 기우기, 이렇게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 아픈데 막 하시면 안 되고, 남한테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숙여서 막 바닥에 닿지 마시고, 절대 내 몸 살펴가시면서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기울입니다. 그죠? 기울면 어떻게? 여기가 자극한다는 거. 자, 둘 내쉬고 오른쪽으로 하나 이렇게 살짝 둘 내쉬고, 되시는 분은 손을 쭉 뻗어 귀가 닿게 한 상태에서 기울기, 아까보다 조금 더 기울입니다. 이렇게 다리 쫓아가지 않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기본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내쉬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왼쪽 무릎 꾹 눌러서 쫓아가지 않게
둘, 내쉬고. 자, 그 손 천중을 한 번 더 쭉쭉쭉 미시고 그 손 뒤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숨 멈췄다가 둘, 툭 내쉬고. 다시 한번 숨 꽉 찢기시고 쭉 천정 밀었다 뒤로 하나, 둘, 셋, 툭. 어깨 들썩들썩 해서 긴장 푸십니다. 자, 오늘 누워서 하시기 동작하기에 앞서서 호흡을 한 1분 정도 하고 들어갑니다. 자, 편안한 자세. 편안한 자세로. 자, 백회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일시선 상태로 놓으신 상태, 모르신 분들은 9회, 19회, 29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턱은 살짝 당기고, 혀는 천정에 스위치 역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살짝 붙이고, 자, 호흡은 어떻게, 어디로 한다고요? 입으로? 아니죠, 삐, 코로.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비음 비음입니다. 입이 아닙니다. 입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는 거 잊지 마세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속이 답답하시고 슬프거나 화가 나신 분들은 입 잘 코로 잘 안 돼요. 그때는 입으로 한 두세 번 후 내쉬고 호흡이 안정되시면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면 됩니다. 그때 그때 컨디션 따라 호흡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도 내가 호흡이 잘 되면 더 길게 하셔도 돼요. 분들 한 시간 동안 호흡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시간 정도 하셔도 되고, 5분 하셔도 되고, 10분 하셔도 되고, 네, 몸이 요구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내쉴 때는 배꼽 뒤 명문으로 기가 나쁜 기운이 나간다 생각하시고 때를 뒤에다 붙여서 내쉬면 됩니다. 자리에서 편안하게 자기 자리에 누우시면 됩니다. 아니면 주무시다가 이렇게 깨어나실 때 이 동작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죠? 편안하게 누우시고, 자, 가슴에서 손가락 찢기면서 기지개를 쭉 키시고 발끝은 쭉 밉니다. 발끝을 미시고 발 뒤꿈치는 내 몸 쪽으로. 둘, 내쉬고, 다 이번에는 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번 다시 한번 기지개 쭉 키시고, 자, 늘은늘 한번 해보시고, 자, 오늘은 뭐 하냐면, 자, 상체 비틀기하고 하체 비틀기 들어갑니다. 양손 넓게 벌리시고, 다리도 넓게 벌리시고, 자, 그런 다음에 오른손만 머리 위로 쭉 뻗어주십니다. 자, 상체 비틀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 왼손이 오른쪽 매트에 닿도록 천천히 비틀어 주시고 가슴이 바닥에 닿도록. 그리고 왼발은 같이 쫓아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자, 그 자리에 딱 붙여 놓으시고 상체만 비틀기 들어갑니다. 둘, 내쉬고. 다음은 양손 양발 다시 한번 넓게 벌리신 상태에서 왼손만 올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이 왼쪽 매트에 닿도록 숨 크게 들여 마시면서 자, 비틀기
들어갑니다. 오른손 오른발 멈추고 그저 쫓아가지 않습니다. 가슴이 바닥에 닿도록 최대한 둘 내쉽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상체 비틀기 했으니까 하체 비틀기 들어가겠죠? 자, 양손 양발 넓게 벌리신 상태에서 자, 왼발 들어서 오른쪽 손등에 아이쿠. 그리고 자, 시선은 왼쪽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비틀기 들어가는 겁니다. 둘 내쉬고 제자리. 자, 다음은 이번에는 오른발이겠죠? 왼발 했으니까. 자, 오른발 들어서 왼쪽 손등에 얼굴 반대로 어깨 올리지 않습니다. 어깨 딱 바닥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양쪽 어깨 그리고 왼발 딱 붙여놓고 호흡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둘 내쉽니다. 쉽죠? 그런데 허리가 아프신 분이라든가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동작 누워서 하는 거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물론 젊으시거나 몸이 좋으신 분들은 하실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 거지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저랑 같이 조금씩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몸이 이제 풀어서 나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차근차근 하시길 바라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 몸에 맞춰서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좋아지니까. 자, 오늘도 박미수와 함께 운동하시다 보면 활기찬 하루가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